방향을 짧게나마 얘기해봤는데 이런 시간이 앞으로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.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. 플랫폼 창동 61과 입주 환경 뮤지션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그래서 확인 및 아니면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 수 있어서 오늘 기대하고 왔던 것보다도 되게 좀 즐겁고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. 재밌는 것들이 있으시면 제안도 주시면 좋고요.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느껴졌습니다. 각 나름 이제 팀마다 고민했던 지점들을 심탄하게 나눌 수 있는 꼭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,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에 쌀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굉장히 의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아레나 계획도 있고 문화 동지로서 더욱더 발전할 계획들이 있으시니까 플랫폼 통해서 저희 뮤지션들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좋은 문화 단지로 잘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. 지역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, 뮤지션이 그 지원이 마을과 어떻게 환원되고 어떻게 소통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한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해줬던 시간이 있는 이런 뮤지션들 기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일상 사례들이 있다. 간담회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. 저 개인적으로 사실 관객이 한 명의 입장으로 창동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악생활 하면서나 또 좋은 공연 있으면 좀 찾아오면서 계속 그런 교류도 하고 관계도 이어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창동이 계속 발전해서 한 10년 후에 오면 더 멋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